예상했던 가지 위에 꽃망울이 움트는 계절 봄. 여러분은 봄에 어떤 것을 가장 기다렸나요? 화창한 날씨? 예쁘게 피어난 봄꽃? 아니면 봄과 함께 찾아온 여러분의 김포 소식의 전령사, 귀여운 저 유빈이? 네, 봄 소식만큼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김보라, 오늘도 힘차게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볼까요? 교통부터 서울 통합, 김포 골드라인도 기웃 동행카드로 월 6만 2천 원 무제한 사용, 서울 출퇴근이 가벼워집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서울 생활권 마음껏 누리세요. 올해부터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번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 실내 버스, 지하철, 그리고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 동행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민 너무 부럽다라고 부러워만했던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 지난 3월 30일부터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기후 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기후 동행카드가 서울의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장된 것은 김포 골드라인이 최초랍니다. 오! 짠! 이게 바로 그 기후 동행카드인데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충전만 해두면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죠. 하루 8만 명이 이용하는 골드라인, 특히나 서울 출퇴근러들은 이 소식에 대한 반응 또한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함께 읽어보며 여러분들과 이 기후 동행카드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유빈 언니, 기후 동행카드 보니까 6만 2천 원이 있고 6만 5천 원이 있네요. 이 가격 차이는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궁금해요. 라고 5678님이 보내주셨어요. 기후 동행카드 충전 금액이 왜 두 종류일까요? 바로 따릉이 사용 여부 때문인데요. 이 6만 2천 원 충전은 버스, 지하철, 6만 5천 원 충전으로는 버스, 지하철에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만약 나는 서울에서 따릉이 탈 일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 스타일을 잘 생각해보시고 필요한 금액권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595님께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 중인 직장인인데요, 다음 달 말일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 이 기후 동행카드 쓰다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데 환불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환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카드 충전금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사용액이 충전금보다 많은 경우는 환불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이 문자를 통해 이 기후 동행카드는 어디서 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기후 동행카드의 경우 두 가지 구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카드 구매가 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CU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바일 티머니 어플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또 단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기후 동행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탑승했더라도 사용 가능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내리게 되면 퇴거하여 하차가 불가능하니 미리 이용 가능한 지역인지 기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바로 아야야야 2호선 타자 였는데요. 아, 저 그 꿈을 여기 김포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소식 바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입니다. 따단
최근 이 김포에서는 5호선 연장, GTX-D 노선 확정, 인천 2호선 연장 등등 최근 교통 희소식이 많았던 김포였죠. 거기에 이어 또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아주 덥석 물어왔습니다. 바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인데요. 지난달 21일 김포시는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은 신도림역에서 까치선역까지 있는 지선이죠. 현재 신도림, 도림천, 양천구청, 신정내거리, 까치산까지 총 5개역을 잇고 있는 신정지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김포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철도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런 실무 협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김포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던 우리 김포, 올해는 유난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의 반응도 함께 만나볼까요? 6170님께서 아, 매일 아침 출근길 너무 힘들었는데 교통편이 점점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8490님께서 지난번에는 5호선 연장, 이번 달에는 2호선 연장, 올해 김포 와 대박이네요.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4590님께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김포 공무원분들 결실이 이제 빛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많은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테른 국제스케이트장 장소 이전으로 우리 김포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김포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위치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최적의 동선이 가능하고 서울과 인천, 고양시 등 대도시 광역권으로 풍부한 배우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51만 대도시의 성장 잠재력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예측이 되는데요.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에 아주 딱 어울리는 도시가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김포에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국제 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릴레이 서명 운동에 여러분의 응원에 힘이 필요한데요. 이 릴레이 서명 바로 가기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달아둘 테니 만관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 유빈이도 국제 스케이트장 김포 유치를 응원할게요. 네, 아, 저와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계절은 분명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창문 밖에 봄꽃이 활짝 피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김포도 이 봄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활짝 피어나길 바라며 김포 보이는 라디오 김보라는 김포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김보라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에서 가장 핫한 얘기, 김포 시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곳, 여기는 김포가 보이는 라디오 김보라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김포 사는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J 유빈이었고요. 김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김포 is for you. 안녕.